2020학번 신입생 여러분, 대한민국 실무교육의 요람인 서울호서전문학교와 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서울호서교육재단의 입학행사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2천여 명의 신입생이 참가하여 YTN 뉴스 등 뉴스의 방송과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특별한 이벤트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아쉽지만, 곧 있을 수강 신청 기간과 개강일에 꼭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호서교육재단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전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한 나침판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본교에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쉽게도 여러분을 입학식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저를 비롯한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은 여러분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철저한 준비와 기도로 여러분들과의 안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꿈을 위한 전력질주, 꿈을 위해 힘차게 도전하세요. 화이팅! 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입학한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교에서 빨리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차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념으로 함께합시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얼른 만나 수업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을 호서예전에서 내딛게 되신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 대학생활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예전 입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올해 즐거운 그리고 신나는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 우리 개강 학교에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앞으로 저를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멋있는 예술인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즐거운 추억 쌓으면서 학교에서 많은 재밌는 일들 남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시고 입학하시는 모든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학교 생활 하시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표한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정말로 대단한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수진들은 엄청나게 노력으로 임할 것이고,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가고요.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오랫동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박수와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춤 배우고 즐거운 학교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서예전의 온가에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한 학기 동안 재밌는 학교생활 함께 만들어봐요. 좋은 춤과 마인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몸이 제일 소중하니까 부상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예, 화이팅! 신입생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같이 좋은 수업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수업을 함께 할 텐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올해도 즐겁고 행복하게 춤춰봅시다. PS. 학교 입학하시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가수를 데뷔하게 됐거든요. 그처럼 여러분에게도 또 어떤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학교에 꼭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